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분을 주문을 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소분을 샀는데요. 제 취향이 가득가득 담긴 소분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두 군데서 시켰고요. 그리고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아라하는 오브팟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뒤에 귀여운 팟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인트리카타라고 하는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을 좀 새로 예쁜 팟에다가 분갈이 해주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예쁘죠? 오브라고 써 있고 이렇게 귀엽게 예쁜 팟입니다. 이런 걸 실린더 팟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모양이 딱제 마음에 들고 색깔도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조금 더 이제 연한 그런 팟을 주문을 했습니다.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먹고 싶은 쿠키나 마카롱처럼 생겨가지고 오브팟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12,000원, 12,000원 해가지고 24,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귀엽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디자인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다음 택배를 한번 열어볼게요. 택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제가 이렇게 큰 소분을 시키지 않았나? 이상하네. 제가 사이즈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계산했나? 왜 이렇게 크지? 잠시만요. 한번 일단 박스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아니면 깨지지 말라고 과대포장 네, 안전 포장 해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소분은 제가 마마스토분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어떻게 열면 잘 열었다 소문이 날지? 오! 너무 예쁘죠? 이런 게제 취향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심플한 화분을 좋아하고 또 색도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좀 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식물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화분이 좋은데, 네, 이런 화분 좋고요. 물구멍도 크고, 네, 중화도 화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UFO 화분입니다. 이게 오게티 화분이라고 해서 여기가 아마 약간 네, 티가 있어서 싸게 판매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1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정말 괜찮죠? 그래서 세일을 하는 품목을 잘 골랐습니다. 나머지 품목도 다 세일하는 품목이에요. 제가 빨리 한번 까볼게요. 얘도 항아리 팥인데요. 너무 귀엽죠? 꿀단지 같아. 이런 모양의 화분 없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예뻐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여기 멕시코 소철을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팥이 되게 커서, 어떻게 그 식물을 심을지, 다른 식물을 심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얘는 11,500원이었어요. 얘도 너무 예쁘죠? 지금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싸게 득템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마지막 아이는 제가 아는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뜯었던 UFO 화분의 작은 버전이 나왔습니다. 소형 팥이에요. 마마스톱은 UFO 소형 화분. 너무 여기가 예쁘고 엣지 있어가지고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세트 느낌으로 크고 작은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오게티가 있는 화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오게티일까요? 누가 손바닥을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데 얘는 그 오게티 때문에 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식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심플하고 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화분을 좋아해서 이렇게 세 개를 골라봤고요.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 팟 너무 예쁘죠? 진짜 딱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아, 어떤 식물을 심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마지막에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여기 포장지 속에서 이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오브팟에서 귀여운 도자기 오브제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화분에 인트리카타 심을 때 얘도 같이 이렇게 옆에 놔줘야겠어요. 예쁠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디어 식물을 토분해 이제 식재해 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 토분에다가는 식물을 아직 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기 이 작은 팟에 어울릴 만한 식물을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찾아보고 식물을 사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보시면 지금 여기 작은 화분부터 볼까요? 이 작은 오브팟 여기에다가는 제가 인트리카타라고 하는 식물을 심어줬어요. 얘가 아프리카 식물인데 보시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늘어지는 식물이에요. 높은 데다가 놓고 키우는데 얘를 이렇게 낮은 팟에다가 심어주고 또 너무 귀엽게 이렇게 오브제를 올려주었어요. 같이 나눠주신 그거를 올려주었고 위에다가는 그 검은색 작은 돌을 이렇게 올려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올려다 두고 보면은 굉장히 늘어지는 게 예쁜 식물이에요. 다른 식물들을 다치게 할수 있고 다른 식물들 때문에 얘가 망가질 수 있어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서 이제 키워주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얘 진짜 씨앗 발아 했을 때부터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났어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엄청 많이 씨앗도 내고 꽃도 피워주고 하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물을 아직 많이 머금지 못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조금 있으면 통통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UFO 화분에다가는 제가 칼라데아를 심어줬어요. 이번에 구매한 식물로 저번에 언박싱하는 영상도 찍었었죠. 그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줬고 지금 물을 줬는데 새순을 이렇게 열심히 올리면서 지금 적응을 잘한것 같아요. 얘가 그 조금 컸던 그 UFO 화분이고요. 전혀 오게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기에 있는 거. 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혀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또 작은 여기 UFO 화분에다가는 제가 페페를 심어줬어요. 뉴 핑크 레이디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번에 새로 산 그런 아이죠. 제가 잎꽂이 하려고 몇 개를 밑에서 이렇게 좀 따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이파리가 없는 아이들 몇 개가 있죠. 이걸 지금 잎꽂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새 잎도 지금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무늬를 아주 예쁘게 내면서 통통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얘는 페페로니아 호프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에다가 올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여기다 키우는 애는 아니고요. 높은 선반에 넣고 키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동글동글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동글동글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이 동그란 팟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팟이니까 동그란 이파리를 자랑하는 페페를 심어줬고요. 지금 굉장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옆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데 올려놓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새로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 심어 놓으면 더 신경을 쓰게 돼가지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봄마다 이렇게 식초핑, 그리고 토분 쇼핑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